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상한학교 기출문제풀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문제는요, 바로 15번부터 함께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틸리 관한 내용 중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뭐부터 먼저 봐야 되냐? 보기부터 빠르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보기의 순서하고요, 글의 순서가 대부분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일치하냐 아니냐를 바로바로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1번에 우리가 내용을 읽기도 전에 보기로 통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다양한 동물의 뇌 구조를 비교한 의학 연구원이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요.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되었다. 핵심 단어들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1929년, 이러한 연도도 여러분들 표시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러한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4번 보시면, 나치가 독일을 장악한 후 독일을 떠나서 바로 미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은 미국에서 명성을 유지를 했고, 기념비적인 저서를 출간했다. 미국에서 한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보시면서,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리는요, 태어났어요. 자, 부유한 유대교 가족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1897년에 부유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녀의 아빠는 등장해요. 자, 첫 번째 1번이죠. 아빠는 뭐였어요? Medical Researcher였다. 의학 연구원이었다. 자,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의학 연구원이래요. 그런데 후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교를 했대요. 드디어 나옵니다. 자, 뇌 구조인데요. 다른 다양한 동물의 뇌 구조를 비교한 의료 연구원. 자, 그럼 1번 뭐예요? 의학 연구원이었는데 동물의 다양한 뇌 구조를 비교한 의학 연구원이었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1번 맞는 내용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이틀리가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요로요로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 근데 1916년에서 18년도 여기까지. 요거는 지금 보기 안 나왔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21년. 이번에 보시게 되면 1921년, 아, 아직 안 나왔네요. 오케이. 1921년. 이거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요, 1921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 에딩거는 뭐가 되냐면, 요 뮤지엄의 1927년에 큐레이터가 되었다. 이 큐레이터는 2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되었다. 2번 내용 일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929년. 아까 전에 3번에 1929년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1929년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바로 파운딩 하게 되면 초석이 되는 이에요. 초석이 되는 뭐에 초석이 되냐면 고생물 신경학에 초석이 되는 이 fossil brain이 화석 뇌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독일어에서 그냥 이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제목의 책을 출간했대요. 고생물 신경학의 초석이 되는. 자, 그래서 지금 3번 보시게 되면 책 제목도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일치했네요. 자, 그런데 이 책은요, 베이스를 뒀대요. 근간을 두었다. 그녀의 발견이래요. 그녀의 발견은 어떤 발견이냐면, 이 석고 모형을 떴다라는 거거든요. 이 화석 두개골 안에 석고 모형을 떠가지고 뇌의 구조를 드러내. 그죠? 그러한 그녀의 발견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녀는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한? 결합한. 무엇과 무엇을 결합했냐면 지질학 그리고 생물학의 어떤 증거를 결합한 첫 번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뭐를 보여줬냐면요. 뇌. 동물의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 evolve 하게 되면 진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어떻게 인간의 뇌가 진화했는지 보여주니 지질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증거를 컴바인한 그러한 The First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치가 등장을 하네요. 나치가 이 독일을 컨트롤한 후에, 점령한 후에 이 에드거는요, 그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녀는요, 이 독일을 도망쳤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1939년에요. 그래서 이 flee라는 도망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쓰인 거죠. 그리고 런던에서 한 1년 동안 머문 후에요. 그 다음에 went to the United States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4번을 보시게 되면 나치가 독일을 장악한 후 여기까지 맞아요. 그녀가 독일을 바로 떠나서 바로 미국으로 갔던데 런던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죠. 자, 그래서 4번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계속할게요. 그녀의 새로운 나라, 지금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틀리는요. 유지했어요. 그녀의 reputation 하게 되면 명성을 유지한 거죠. 뭐로써? 탑 인물 중에 한 명으로서 그녀의 분야에서 그녀의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명성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출간했는데 두 번째 기념비적인 책을 출간해요. 그게 바로 The Horse Brain의 Evolution이라는 제목이죠. 그죠? 말 뇌의 진화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기념비적인 책을 출간합니다. 이게 5번에 있죠. 미국에서 명성을 유지했고 기념비적인 저서를 출간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봅시다. 어떤 전문화는요. 한 그룹의 멤버의 전문화는 홈워크는 특징이거든요. 그 사회 진화의 진보의 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문화가. 이러한 인공신체학적인 이론, 인공신체학 이론의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대이한데 각각의 종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냐면 최적의 조합. 바로 조직화된, 코디네이트 되어진 전문가의 최적의 조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수행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 어떤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동일한 사이즈의 그룹인데 consist of 하게 되면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럼 바로 뭐냐? generalist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pecialist란 단어하고 generalist란 단어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죠? 이해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인체공학 이론의 원리 중에 하나는 각각의 종에 있어서 특정한 이제 환경의 종에 있어서 뭐가 존재하냐면 조직화된 전문가의 최적의 조합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그 최적의 그 전문가들은 최적의 조합을 이룬 그런 조직화된 전문가들은 수행을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뭐보다는 박학다식한 제너럴리스트 하게 되면 그냥 두루두루 다 잘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 박학다식한 사람들로 전체가 이루어진 동일한 사이즈의 일반 그룹과 비교해 보면 이 전문가들이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자 그것은 또한 데디아가 또한 사실인데 많은 환경 속에서 이 전문가들의 이 조합이 믹스가 can perform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임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임무들은 쉽게
쉽게 관리되어지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반대의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바로 박학다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반대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쉽게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질적으로 다른 일을 이 전문가들의 최적의 조합들은 잘 해낸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제너리스트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아프리칸 들개의 무리들 한 가지 케이스를 인용하자면 그 무리들은 break into 자, 두 개의 카스트 계급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사냥을 하는 동안. 한 무리는요. 쫓는 무리예요. 한마디로 사냥을 하는 어덜트 무리고요. 또 한 무리는 그 새끼들, 더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 새끼들과 굴 안에서 머무는 그러한 그룹들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칸 와이즈 독스를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without이에요. 이런 땡땡땡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땡땡땡이 없다면 이러한 무리들은요. hunt down 이 충분 저기 헌트 할 수가 없어요. 사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한 수의 여기서 어려운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의 뜻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유제류, 발굽이 있는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는 뭐뭐가 대단한 뜻이죠. 그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는 이러한 유제류의 충분한 수를 헌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없다면 이럴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이벌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쟁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labor 하게 되면 노동에 division 하게 되면 분화라는 겁니다. 분업을 얘기하는 거죠. 나눔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노동력을 나누지 않는다면 충분한 수의 사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냥개, 들개들을 지금 두 개의 카스트로 나눠서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만 집중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빈칸인데 보기를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되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셔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상과 효과적인 관계. 그 다음에 완전한 포기예요. 이기심 있는 행동.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어진 정보를요. 그 다음에 shared than commitment 하게 되면 어떠한 약속이거든요. 헌신. 추상적인 이론화에 대한 어떠한 공유되어진 약속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한 모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현명한 모방. 자, 요것들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초기 중국의 철학자들이 뭐를 목표로 했냐면요. 오리엔티드 하게 되면 이거는 중심의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액션 오리엔티드 하게 되면 행동 중심이란 뜻이죠. 자, 행동 중심에 이 model of perfection 하게 되면 전인체죠. 전인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훈련에 초점을 맞췄어요. 뭘 훈련하냐면 체화된 마음을 훈련하는데 이 embodied 된 그 체화된 마음을 훈련하는데 집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육체적 행동,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practice죠. 그 다음에
그 심상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음악, 의식, 그리고 메디테이션 하게 되면 명상이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체화된 마음을 훈련하는 데 집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there was a little 이라고 얘기해요. 거의 뭐뭐와 없는 준부정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없다라는 뜻이죠. 강조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한 강조냐면요. 추상적인 이론이에요. 혹은 일반화된 원리 원칙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이 암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학생들에게 기대되어진 게 뭐냐면 고전을 아는 거예요. By heart 하게 되면 암기하여서 외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른 나이에 고전을 암기하는 게 기대되어졌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물론 이런 암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냐면요. 바로 배우는 거예요. To use,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보를 진짜 real life에서 실생활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한때 언급을 하죠. 자, 상상해봐. 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개의 여기에서 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시경에 나오는 시를 얘기하는데 이 시들 여러 개의 시들을 수백 개의 시들을 by heart 뭐예요? 외워서 암송하는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봐라. 그런데 뭐 했을 때 이 governmental task 하게 되면 정부의 일이잖아요. 공무가 위임되어졌을 때 못해요. Be unable to 하게 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수행할 수 없어. 혹은 외국으로 보내졌어. 뭐로써? 그렇죠. 특사로서 외국으로 보내졌어. 그런데 또 뭐 할 수가 없어요? 재치 있는 즉답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얼마나 많은 그치? How many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이죠? 얼마나 많은 시를 그가 기억했는지 외웠는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시를 외웠든지 간에 그렇게 외운 것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굿이 되겠느냐? 좋은 점이 되겠느냐?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고전들을 암기하는 것은요. 만들지 않아요. 사람을 a true gentleman이나 a true lady로 만들지 않아요. 신사나 숙녀로 만들지 않는 거죠. 너는 그것을 incorporate, 설립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knowledge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체화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체화된 일부분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네 몸에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초기 중국인들의 훈련이 집중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중국의 사람들이 트레이닝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뭐 하는 것이냐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플렉시블한 유연한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적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땡땡땡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땡땡땡이 들어갈 것을 우리가 이제 고를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은 아날로그적이며 전체론적이며 그 다음에 행동지향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올 수 있는 정답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1번이 되는 거죠. 세상과 효과적인 관계라는 이 어구가 들어가야지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이제 단어들이 여기서 쭉 이렇게 보기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백지 상태로서의 뇌예요. 백지 같은 뇌죠.
자, 그 다음에 이걸 double edged라는 것은 양날이거든요. 그래서 양날의 칼과 같은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으로서의 어떤 감정이죠. 동반자로서, 이성의 동반자로서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이거는 기질, 성향이라는 뜻인데, disposition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운명의 예언가로서 기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필요악. 그러니까 필요한데 evil이에요. 필요악으로서의 동물 실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행동 관찰은요. 이미 argue했습니다. 뭐뭐에 반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아이디어인데 땡땡땡이라는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대요. 초기 행동 관찰이요. 계속 가봐야겠죠. 자, 리서처들은 입증했어요. 연구원들은 입증했는데 반복적으로 입증했어요. 댓 이하를. 바로 동물이 연관시키지 않아요.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그리고 훈련되어질 수 없어요. 모든 트릭인데 바로 그 실험자들이 그들에게 하도록 expect하는, 기대하는 그 모든 트릭을 똑같이 훈련하도록, 똑같이 하도록 트레인 되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behavior는, 행동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동물의 생태학적 지위와 관련된 행동이 훈련되어질 수 있어요. 쉽게. 왜냐하면 뇌가 predisposed 하게 되면 성향을 갖다 이런 뜻이죠. 뇌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도록 어떤 일들을 하도록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생존을 하고 번식의 이로운 것을 가진 것들을 준비하도록 뇌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존을 하고 생존하고 그다음에 번식의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혹은 그런 성향을 뇌가 가졌기 때문에 이 행동이 쉽게 트레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보고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볼게요. 자, 이 자발적인 alternation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대하는 거, 설치류에 있어서의 이 경향은요, 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그 tendency는요, 뭐 하는 동안, 먹이를 찾는 동안, 이 tendency는 뭐다? 한 예가 되어질 수 있다. 생물학적인 준비성의 한 예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발적 교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의 예가 될 수 있냐? 바로 생물학적으로 얘네들이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한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빠른 습득을 위해서 이 종이 가진 학습에 있어서의 더 빠른 습득을 위해서 얘네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e same location 하기는 똑같은 위치죠. 똑같은 음식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똑같은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뭐하지가 않아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alternate 한 루트는 더 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상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In contrast,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반대로 연관인데 association이 어떤 association이냐? 생존에 유해한 생존에 유해할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association은 우리가 역준비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연관은 역준비로 불려집니다. 예를 들고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쥐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이거는 들어올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뒷다리를 들어올리도록 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냐면 불쾌한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뒷다리를 들어올리도록 쥐를 트레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어올리기라는 행동은 탐색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맞지가 않아요. 양립해질 수가 없어요. 뭐랑? 하이딩, 숨는 거. 그리고 이게 얼어붙은 듯한 행동 있잖아요. 꼼짝하는 행동. 뭐에 사용되어지는? 그렇죠. 위험한 케이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숨기라든지 아니면 프리징하는 그런 행동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빈칸에 올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조금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뇌가 백지 같은 뇌, 백지 상태의 뇌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초기 행동 관찰은 뇌가 백지 같은 뇌, 백지 상태 같은 뇌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이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물론 딱 요 문장 때문에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요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에 제가 조금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빈칸에 알맞는 어구를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하는 것인데요. 이 합당한 reward예요. 합당한 보상이죠. 당신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기술과 relevant한 관련 있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래요. 자, 3번은 균형을 이루는 건데 일하고 노는 것의 균형이래요. 세 번째는 be conscious of 하게 되면 뭐야 의식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judgment, 판단을 의식하는 것이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당신 자신을 isolating 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뭐로부터? 매일매일의 환경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요. 데디아를 하는데 의식적인 관심에 집중하는 거. 어떤 실행 기제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어구로 알아두면 되겠죠. 실행 기제에 있어서 의식적인 관심에 집중하는 거. 물론 이 기술 획득의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런 거에 포커싱 하는 것은 파괴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야. Have an effect on. 그러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수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destructiv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더 경험 있는 선수나 수행자들에게, 퍼포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기술 획득의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렇게 실행기제의 의식적인 어떠한 관심에 집중을 하는 거는 오히려 숙련된 어떤 선수나 퍼포머들에게는 파괴적인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regardless of 하기는 뭐 상관없이란 뜻이죠. 전문 지식의 어떤 수준과 관계없이 환경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효과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바라는, 그렇죠? One wish to have upon이라는 게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환경과 효과에 집중하는 것은 여기까지죠. 그것은 바로 더 효과적이다. 이거를 우리는 외부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보다 더 효과적이냐? 바로 사람의 내재, 그 신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보다 혹은 내면 상태, 즉 내부 초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For instance로. 자, 수영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라고? 물을 뒤로 밀라고. 이거는 외부 초점이에요. 반대로. 그들의 손을 뒤로 당기는 것과는 반대로. 이건 내부 초점이고요. 물을 뒤로 밀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면 더 빨리 수영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 수영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수영을 하게 돼요. 이런 효과가 다양한 영역에서 보여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것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뭐에 대한 가설이냐면 한 사람의 attention, 그죠? 주의를 외부로 돌리는 것, 돌리는 이유, 뭐라기보단 내부보단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신체적인 어떤 스킬을 배우고 연마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당신 자신의 어떤 움직임에 집중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어떤 의식적인 컨시어스한 마인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 곳으로 넣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자율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흐트러뜨려요. 그 주의를 흐트러뜨린 건 뭐냐면 사회적인 압력이나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아니면 약속된 물질적 보상과 같은 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침투하여서 당신의 퍼포먼스를 저하시키기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빈칸이 오면서 이것은 functionate 하게 되면 이건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의 동사거든요. 당신의 능력을 잃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뒤의 움직임에서 플레이의 움직임에서. 자, 그럼 여기에 와야 될 게 뭐냐? 정답은 2번이죠. 기술 관련 환경에 집중하는 것은 이게 와야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화약을 잃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그래 순서로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읽어봐서 바로바로 우리가 순서를 연결해 볼게요. 부모에게 더 나은 정보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보다? 이 홀트너 왓슨 시대보다. 뭐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의 니즈. 뭐에 대한? 애정어린 터치, 손길에 대한. 그러니까 애정어린 손길에 대한 아이들의 니즈에 대해서는 홀트와 같은 시대보다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와예요? 반면에 이런 뜻이죠. 바쁜 일 스케줄은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기회냐면 그것을 제공할 기회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요즘 어때요? 어린이집에 남겨지죠. 데이케어. 아니면 학교에 남겨지죠. 뭐한 후에? 아침 식사 후에. 그리고 집에 돌아오죠. 저녁 식사와 자기 위한 시간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어느 시설에 계속 맡겨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루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this routine이 뜻하는 건 뭐예요? 앞에서 언급한 요거죠. 낮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있고 저녁 돼서는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죠. 저녁 식사나 자러. 그쵸? 요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틴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촉각 상호작용을 뭐보다? 와튼의 이상보다. 그러니까 아침에 악수를 하는 그리고 이 잠자는 시간에 키스를 하는 이러한 와튼의 이상보다는 더 많은 촉각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신체적 접촉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nor이 났습니다. 뭐뭐도 아니니란 뜻이죠. 아이들이요. 그들의 받아야 될 할당량.
허그라든지 키스에 받아야 될 합당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집 밖에서. 그죠? 왜냐하면 이 보육 제공자들이, 프로바이더가 점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애정어린 이런 손길이 뭐 할 수도 있냐면 해석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로써?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학대하는 손길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막 터치하는 게 아동학대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학대보다는 조금 그 어뷰저 잘못하는 거죠. 그죠? 성적으로 잘못 이렇게 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요. 그리고 이 보육 그 제공자들은요. 시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시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보상은 뭐냐면 이 제한된 촉각 attention이에요. 아이들이 받는 모함으로써 바로 제공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고도의 시각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이 비디오나 컴퓨터 게임이죠. 요즘에는 특히 유아에게도 경향이 되어져 있습니다. 겨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해주니까 부모나 케어테이커들이 이런 것들을 못 해주니까 아 얘네들한테 비디오라든지 컴퓨터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촉각 어텐션을 보상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러한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고도화된 시각적 의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적절한 누구에게? 사회 멤버들에게 적절한 어떤 사회냐? 이미지 사회죠. 이미지 사회의 멤버들에게 적절한 그러한 하이라이트된 비주얼 의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지는 못하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거 대체들 이런 것들이 주지는 못해요. 어떠한 혜택들을 사람의 손길이 갖고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dead 이하인데 보여진다. 바로 아직 때가 안 온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to 이하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킨에 편안함을 느낄 만한 그런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은 4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spite of 하게 되면 despite하고 같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요. 수천 개의 연구들, 리서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잠의 기능, function,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명확한 설명이 바로 dead 이하인데 잠은 회복시키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restore 하게 되면 회복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동사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명확한 설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이 오는데요. 자, 이 아이디어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잠의 회복력에 대한 서포트는 어디에서 오냐면 어떤 관찰에서부터 오는데 그 관찰이 바로 뭐였냐면요. 대디아였어요. 무엇을 가진? 높은 신진 대사율을 가진 그러한 종이 잠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라는 그러한 관찰에서 이 아이디어를 서포트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덜 명확한 설명은 바로 이 적응 가설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적응 가설의 견해에 따르면 잠의 양이잖아요. 어떤 잠의 양이냐면 동물들이 취하는 그러한 잠의 양은 달려있대요.
뭐에 달려있냐면 가능성. 음식의 가능성이니까 식량의 확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식량의 가능성. 식량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안전사항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얼마만큼 잘 수 있느냐는 얼마만큼 식량을 확보했느냐, 얼마만큼 안전하냐, 이게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요. For instance.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 예인지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코끼리들은요. 어떤 코끼리들이냐면 많은 시간 풀을 뜯어야. 그쵸?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음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푸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 풀을 뜯어야만 하는 그러한 엘레펀트들은 잠을 약간만 잔대요. 조금 잔대요. 그리고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vulnerable 하게 되면 취약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취약함이에요. 포식자들에게 취약한 동물들. 예를 들고 있죠? 라이언과 같은, 사자와 같은 포식자의 취약함이 low, 적대요. 그러니까 취약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사자는 포식자에 속하는 거잖아요. 라이언은. 그죠? 자, 그래서 그 포식자의 취약함이 낮은 그런 동물들은 어때요? 많은 시간 잠을 잔대요. 누구한테 쫓길 위험이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근데 as do animals, 이건 뭐냐면 이런 동물들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디하의 동물이 뭐냐면 안전을 찾는 동물들. 뭐함으로써? 숨음으로써. 예를 들면 박쥐라든지 땅을 파고 사는 동물과 같이 숨으면서 안전을 찾는 그런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쫓길 위험이 없는 애도 잠을 많이 자고 그 다음에 안전을 조금 확보했어. 안전을 찾았어. 그런 동물들도 잠을 많이 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대조적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취약한 동물들이에요. 뭐예요? 너무 커가지고요. 땅을 파거나 숨을 수가 없는 그런 vulnerable한 그런 동물들. 예를 들자면 이 소라든지,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또 잠을 적게 자요. 자, 그래서 39개의 종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 결합된 요소들, 몸 사이즈나 위험 요소의 요소가 결합된 그러한 요소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잠 시간의 변동성의 80%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글의 순서로 적합한 거, 지금 흐름의 초점들 어디에 조금 맞춰서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살펴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모든 문제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